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스라 8장 23절부터 30절입니다. 마, 낮추마. 예, 춤은 금식하다죠. 금식하다. 우리가 금식하였습니다. 나, 춤마, 낮추마. 예. 우리가 금식하였고요. 그리고 마, 네바카샤. 네바카샤는 바카시. 바카시는 인트리트, 시크. 예. 금식하고 기도했단 말이죠. 예. 금식 플러스 기도. 그래서 나츄마 바 네바케샤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메 엘로헤누 하나님께. 예, 여기서 하나님께를 메라고 했네, 그렇죠? 메, 맨 보통 from이죠. 예, 근데 예수는 그냥 하나님께 매 엘로헨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금식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알 조트 이것을 위해서. 예, 이것을 위해서. 조트는 이것이죠. 이일 이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와예아예예 아테르. 예, 아테르는 아타르는 기도하다, 스프리케이트하다인데 이제 수동형으로 되어서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다. 또는 응답해 주셨다. 기도를 들어 주셨다. 라누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예. 그래서 바 아베딜라. 예. 바달은 디바이드, 세퍼레이트. 예. 그래서 나누다라는 뜻이죠. 나누다, 따로 세우다. 예, 여기서는 히필령이니까 따로 세웠습니다. 미샬의 지도자들 중에서, 두목 중에서, 예, 두령 중에서 하쿠아님, 제사장들의, 예, 제사장들, 성직자들의 두목 중에서 이제 미샬의 하쿠아님, 셰넴 아샤르. 예, 셰넴 아샤르는 12죠. 12, 12. 먼저 둘이 먼저 나오고요. 셰넴 그다음 아샤르 12. 셰넴 아샤르 레 셰르베야. 셰르베야 이름이 셰르베야의 여호와께서 바짝 마르게 하셨다라는 뜻이네요. 방금 찾아보니까. 예. 하나님께서 버닝 히트, 하나님께서 버닝 히트를 주셨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하쉐베야는 또 하샤바라는 사람을 주셨다. 하샤바는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셨다. Taken account, 하나님께서 고려하셨다. 하나님께서 계산해 넣으셨다. 예. 아샤바. 그리고 와 임마헴 그들과 함께. 메 아헤헴. 예, 아흐는 형제죠. 아흐는 형제고 헴은 그들의 형제들로부터 아샤라는 10명. 예, 10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쉐레베야와 하샤브야와 그다음 그의 형제 12명을 우두머리로 뽑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바 에스켈라. 샤카할은 웨이 무게를 달다. 라헴 그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예, 그들에게 맡겨서 무게를 달았습니다. 에트 하케셰프 은과 그리고 에트 하자하브 금과 에트 하켈림. 켈리는 물건들이죠. 물품들. 성전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켈리라고 하죠. 복수형 켈림 모든 물품들. 그리고 데루마는 contribution offering. 예, 그러니까 이 기부한 예물들, 데루마, 예,
헤르마 여기서 기부한 것은 이제 은과금이죠. 은과금 그리고 뭐 그릇들 또 짐승들. 헤르마 테르마트 베이트 엘로헨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부한 물건들 그리고 하헬림 무 그들은 드렸습니다. 룸은 하이 이솔트 라이즈 올렸습니다. 올려드렸습니다. 아플 했습니다. 근데 높이다, 뭐, 거만하다, 높아지다도 되지만은 히필령으로는 그들이 바쳤습니다. 이런 뜻이네요. 한벨레크, 멜레크베 요아차브 그의 요아차브는 야아츠, 야아츠는 카운셀러 어드바이스 모사들, 모사들, 관리들, 뭐 고문들, 카운셀러, 고문들, 그리고 왜 샤라브 그의 왕자들, 왕자들 또는 관리들, 그리고 에콜 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한니메차임, 한니메차임은 거기에 온 자들, 마차는 이제 발견하다, attend to 참석하다인데 그곳에 있는, 그곳에 있는 거기에 있었던 한마차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무기를 지었다. 은과 금을 무기를 지었다. 출발하기 전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들이 얼마인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고 출발을 해야죠. 중간에 빼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마 에시케 칼라, 에시칼레 칼라는 샤칼. 나는 무기를 대었다. 그것을 오이했습니다. 알 야담 손에 쾌셰프 그들의 손이죠. 야담 그들의 손으로 아까 12명 뽑았던 그 12명의 손으로 쾌셰프 키카림 쾌셰 키카림 쉐시 메오트 바 하미심 그러니까 650 650이고요. 650에 은, 키카르는 달란트죠. 키카르가 달란트. 그리고 우, 켈레, 실, 케셰프, 물품들, 그릇들, 여기서 그릇들, 그릇들이 이제 메아, 백, 레, 키카림, 은임. 은이 백 달란트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자하브, 자하브 메아 키카르, 자 골드는 메아 일백 달란트, 일백 달란트, 금이 일백 달란트가 있었네요. 이거 돈만 하더라도 수억의 돈인데 이들을 다 살렸습니다. 맞는가를 다 보고요. 우 케피리트 그리고 케포레 케포레는 바울 잔 그릇 에브리 바울 잔 그릇 사발 케포르 자하브 금 그릇 금 사발이 에슈림이었다 이십이었다 이십인데 아달 호님 아달 호님은 아다르 코닌 다리라는 드라크마 다리 네 그렇죠 드라크마는 이제 방금 찾아볼까요 27절에 4.32g입니다 4.32g 예 4.32g 그리고 드라크마로 엘레프 우 켈레 아예 잠시만요 엘레프, 잠시만요. 금이 20개. 금이 20개인데요. 금이 20개인데, 무게로는, 드라크마 무게로는, 천 다릭이다. 엘레프였다. 천이었다. 무게는 이 정도 됐다. 20개의 무게, 토탈 무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엘레프 그리고 우 켈레 네 호셰트 그리고 켈레 그릇
네오시트, 네오시트는 동이죠. 새 그릇 또는 동그릇, 예. 녹그릇이죠. 녹그릇, 예. 녹그릇. 무채하브, 무채하브는 차하브, 차하브는 그림, 반짝반짝 폴리시 닦은, 예. 잘 반짝반짝한, 예. 금처럼 깨끗한, 예. 토바, 토바, 셰님, 토바는 토브, 좋은. 아주 좋은 것이 두 개였다. 쉐님 두 그릇이었습니다. 비록 노시지만 반짝반짝 빛났다. 하무도트 하무도트 카 자하브 금처럼 귀한 것이었다. 하무도트 무도트는 precious thing. 헤메다는 자이어 딜라이트 보배로운. 아름다운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그런 그릇들을 이렇게 챙겼고요. 그리고 이제 28절은 바 오메라, 내가 말했다. 예. 바 오메라는 아바르가 말하던데, 내가 말했다. 알레헴, 그들에게 아템, 너희가 카데쉬, 너희가 거룩하다. 라도나이, 주님께. 예, 제사장들은 그렇겠죠. 너희들은 그렇다. 카데시, 코데시, 코데시하다. 그리고 왜 하켈림, 이 기구들, 이 기명들, 이 그릇들도 코데시, 거룩하다. 네, 하케셰프. 그리고 은도, 네, 하자하브. 자하브는 금도. 그리고 네다바는 이제 네다바 프리 오프닝. 자원에서 드린 모든 것. 물건들,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그 다음에 짐승들도 있고, 이것도 자원한 것이다. 여기까지 거룩한데요. 거룩한데, 금도 이것은 다 자원한 것, 여기서 어떻게 꺼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거룩한, 그러니까 자원한 것이다. 라도나이 엘로헤, 주 하나님께, 주 하나님, 아프테헴, 너희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아프테헴, 너희들의 조상들의 엘로헤의 라 아도나이, 아도나이께 드려진, 나다바로 드려진 것이다. 라고 했네요. 그렇죠? 뭐든지 이렇게 프리 오프링으로 드려야죠. 그렇죠? 나다바.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은 조금씩 드리고, 내 돈이 없으니까 조금씩 드리고, 세상은 사업했으면 막 크게 돈을 막 계산단에 막 쌓아버리고, 그쵸? 이런 건다 하나님 앞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19절. 시케두는 명령형이네요. 샤카드는 워치, 웨이크, 깨어라. 샤카르, 너희는 삼가해라. 그리고 왜 시메루 지켜라. 삼가 지켜라. 시케루 왜 시메루. 너희들은 감사하고 지켜라. 지켜보고, 지켜라. 물건들을 지키라는 말이죠. 아드, 디시켈루, 무게를 재어서, 샤칼은 무게를 대다 했죠. 무게를 재어서, 리펜에, 앞에, 샤레, 하코아님, 성직자의, 제사장의 지도자, 지도자, 성직자의 관리들, 그리고 왜하 레빈, 레빈인가? 왜 샤레 하 아보타브, 하 아보트, 아보트 집안들의 가문들의 두령들과 레 이스라엘의 가문들의 두령들, 비루샬라임, 예루살렘에서 하리 어디로? 리시칼은 챔버방이 어떤 방이냐면 베이트 아도나이 성전에 있는 주님의 템플에 있는 그 리셰카 그 방으로 가도록 가도록 29절에 예루살렘 방들 집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요하의 방들에서
이것은 무게를 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예, 그 책임을 맡은 자들에겠죠. 너희들 책임이 있으니까 이거는 잃어버리지 마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는데 은과 금과 이걸로 식량을 살 수도 있고 이걸로 바꾸어서 또 먹을 것을 준비하고 또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 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 고대시한 거니까 거룩한 거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이것을 주님의 성전 어디로? 리시코트 베이트 아도나이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 네, 기벨루. 기벨루. 예. 기벨루는 받았다. 접수하다. 예, 그들이 받았습니다. 하코아님, 웨하레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미시칼, 무게를 지었습니다. 하케셰프, 웨하자하브, 웨하켈림, 은과 금과 그 물품, 기명들, 예, 물품들, 레하비, 가져가도록, 모으는 오다 가다인데 희필령이니까 가져가도록, 예, 가져가도록, 리루샬라임, 예루샬렘으로, 레베이트 엘로헤누, 예, 우리 주님의 집으로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예. 상당히 오랫동안 걸어갔어야 됐잖아요, 그쵸? 그 길을 보로로 가는 그 길을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걸어갈 때에 이 물건들을 지켜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중간에 팔아먹지 않고 예, 중간에 잃어버리지 않고 도적들에게 뺏기지 않고 가져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맡은 거룩한 물건들은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기쁜 성탄절 되십시오. 감사합니다.